젊음의 열정이 시작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대학배구 오늘은요 이 승리밖에 없다 다시 우승컵을 노리는 전통의 강호 경기대학교와 도전자의 자세로 매 경기 치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의 대결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가 이제 펼쳐질 텐데요. 자,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교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리 넓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공과 함께 중계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의 열정과 저도 한번 같이 열정으로 중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대학배구리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경기하는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보시면 경기대학교는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2승으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면 충남대학교는 두 경기 치렀지만 2패로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인데 2위와 10위의 대결 물론 이 랭킹상으로는 기량 차이도 많이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대학교가 앞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이 경기는 또 들어가면 또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는 이번 시즌 두 경기를 치렀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이 중부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3월 24일 날에 치렀던 경기 승리를 거뒀고요. 또 3월 29일 한양대와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고요. 이에 맞서는 중부대학교는 첫 경기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2로 아쉽게 패하면서 1패를 남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목포대학교의 경기도 3-1로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 시즌 2패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중부대학교가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치르지를 못했고 오늘 경기까지 지금 원정 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충남, 2승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충남대학교는 또 아쉬운 것이 지난 이 앞선 두 경기 3월 25일 경기에서 3-2로 패하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 주전 선수죠. 주포 손주상 선수가 발목이 넘어가면서 중간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3-2로 내주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뛰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 이 손주상 선수가 일단은 뛰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뛰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4월 28일 홈에서 복귀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래도 뭐 경험상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이찬희 감독과도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태용 선수 4번입니다. 이 충남대학교 4번 주장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선수 층도 얇은데 뛰지 못하는 선수가 너무 많은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충남대학교는 또 4학년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4학년이 없고 3학년, 2학년, 1학년 선수 가지고 경기를 해야 돼서 이 경험적인 면에서도 오늘 좀 많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반대로 또 충남대학교 도전하는 팀입니다. 오늘 뭐 두려울 것이 없고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전하는 충남대학교의 모습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서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뭐 전통의 강호 팬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경기대학교가 워낙 잘했던 팀이고 강했던 팀. 하지만 지난해 아쉽게도 이 B조 공동 1위였죠. 세트 득실률에서 밀려서 2위를 차지하면서 6강엔 성공했는데 6강 결선 리그에서 이 6위에 그치면서 탈락하고 말았던 아쉬웠던 경기대학교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시즌은 또 우승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경기대학교 오늘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우승을 향한 행진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대학교는 또 지금 황경민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 부상 때문에 100%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한 70%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하는 몸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선수가 좀 더 살아나야 되겠고 더 큰 거는 이 11번 최명근 라이트를 맡고 있는 최명근 선수가 아직까지
부상이었습니다. 지난 경기까지 부상이었고 오늘 경기에 부상 복귀를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빠져있는 최명근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도 오늘 앞으로 우승을 향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가 잠시 뒤 시작될 텐데 두 팀은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로 보면은 경기대학교가 52% 그리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2위고 충남대학교가 47.39%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 경기대학교의 레전드시죠. 이상열 감독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 정말 우승을 목표로 갔는데 얼리 드래프트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일찍 프로로 보냈어야 했던 이상열 감독 또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양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팀 면으로는 좀 아쉽지만 배구 전체적인 면에서는 또 좋은 스타 선수들도 탄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셨던 이상열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경기 주심과 부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심과 부심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또 대학농구는 또 대학 배구는 또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판들의 활약 또 중요합니다. 선심들도 소개되고 있군요. 네. 자, 이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는 경기대가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충남대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예, 충남대는 그래도 이 디그 수비나 이 또 서브 면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충남대학교가 또 열심히 뛴다면 경기대학교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이제 스타팅 라인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충남대학교 선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레프트 김희태, 2번 세터 김상우, 10번 라이트 김대윤, 그리고 11번 레프트 김혁준, 12번 센터 전성준, 그리고 17번 센터 김영대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올라왔습니다. 자,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찬희 감독, 상당히 젊은 감독입니다. 선수들과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이찬희 감독의 모습도 잠시 나왔습니다. 이에 맞선 홈팀입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1번 레프트 박상훈, 6번 센터 이대원, 그리고 7번 센터 정성환, 12번 레프트 황경민, 14번 레프트 최형구, 그리고 18번 센터 김정민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탑 이상열 감독의 모습입니다. 이상열 감독이 경기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이번 시즌 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이번 시즌은 팀당 11경기입니다. 12개 팀이 풀리그를 치러서 9월 말에 6강 토너먼트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전까지 또 팀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 승수를 또 많이 쌓아야 되는 양팀입니다. 특히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풀리그 한 번씩밖에 맞대결이 없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충분히 이겨봐야 또 이 6강 플레이오프 가서 부담이 없는 그런 팀이 될 것 같고요. 반면 중부대학교는 이번 시즌 선수층이 많이 얇아지면서 조금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찬희 감독은 성장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다면서 조금 우려 섞인 얘기도 했지만 또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대학교를 보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응원에 미치지 못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뛸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또 했었던 이찬희 감독입니다. 자 충남대학교와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제가 뭐 계속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전력 물론 경기대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가 오늘 쉽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우산일 수 있는 게 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연히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경기를 하면 선수들 자체에서도 조금 사기가 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대학교도 만만히 충남대학교를 상대할 수 없고 충남대도 어쨌든 1, 2학년 선수들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을 보고 선수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큰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1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세트는 먼저 경기대학교입니다. 6번 김대원 선수의 서브입니다. 주장을 맡고 있고 세터죠. 자, 리시브 왼쪽으로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최현규의 블로킹. 자, 경기대학교 3번 최현규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블로킹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대원의 서브. 레시브 좋죠. 뛰어줍니다. 왼쪽 오픈. 왼쪽 스파이크 내각선 꽂혔습니다. 충남대학교 5번 이광호 선수가 스파이크를 성공시켰군요. 이광호 선수는 리베로인데요. 아, 화면에 이광호 선수가 잡혔는데 다른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경기대학교가 2점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1점입니다. 2-1. 경기대학교 12번 황경민의 서브. 스펙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자, 황경민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팀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도 6개, 서브 에이스도 6개나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서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김성민 서브는 잘 넘어갔고 스파이크 걸렸습니다. 뒤에서 받아냈고 2단. 자, 네트 붙었는데요. 살짝 넘깁니다. 경기대학교 찬스볼. 시간차 받아냈어요. 다시 시간차 나갔나요? 들어갔군요. 꽃입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아, 충남대학교 초반부터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오히려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스파이크 서브 길었습니다. 자, 김상우의 서브였는데요. 길고 말았습니다. 엔드라인 나가면서 다시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그리고 점수입니다. 3-3 동점. 김정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살짝 넘어왔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막혔네요. 자, 김혁준의 스파이크 정성원 선수가 막아냈군요. 4-3 경기대학교가 한 점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홈하구들 최강 경기라는 팻말을 들고 응원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살짝 리시브 좋죠. 왼쪽 다시 오픈. 이번엔 밀어넣습니다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길었습니다. 자, 하지만 심판들이 다시 모이죠.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었는데 심판들이 선심과 그리고 부심을 다시 모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 입장에선 터치 아웃이라는 얘기고 충남대는 그대로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심판 판정을 한번 보죠. 아, 터치 아웃이 인정됐군요. 터치 아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대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5-3이 됐습니다. 자, 이찬희 감독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경기대학교 다시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정민의 서브가 두 번째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정민. 자, 리시브 좀 불안하죠. 어렵게 살립니다. 왼쪽 스파이크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충남대학교 김혁준입니다. 자, 레프트 김혁준의 스파이크가 계속 블로킹에 막히거나 그리고 또 네트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초반 좀 흔들리는 모습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점수가 6-3이 됐습니다. 자, 뭐 초반 스코어 석점은 큰 점수는 아니지만 이 공격 면에 있어서 충남대학교 오늘 조금 막히는 모습 그리고 리시브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기 때문에 이찬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합니다. 자, 반면 경기대학교는 지금 초반 충남대학교의 수비가 좋았고 또 역습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면서 석점차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들어오고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6-3 석점. 경기대학교가 1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서브 준비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4학년 김정민 살짝 넘어왔습니다. 리시브 좋죠. 석공. 하지만 뒤에서 받았어요. 오른쪽 오픈.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포인트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최현규의 스파이크가
블록킹 맞고 나갑니다. 7대 3. 점수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서브는 김정민이죠. 이번에는 나갔군요. 김정민의 서브로 나갔습니다. 승관대 오랜만에 포인트 그리고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희태 선수가 준비하고 있군요. 1학년 옥천구를 졸업한 레프트 1학년 김희태 서브. 지난 경기 목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11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아, 좋아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어렵게 받아 올리는 경기대학교. 때리네요. 하지만 이게 블록킹 맞고 그리고 뒤에 있던 김상우 맞고 나갑니다. 자, 어려운 공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8대 4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현규가 서브를 준비하는군요. 3학년 송산구를 졸업한 레퍼트 3학년 최현규 스파이크! 서브가 길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파이팅이 넘치는 이곳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 2017 대학배구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충남대 경기. 이번 서브도 나갔군요. 충남대학교 10번 김대윤 선수가 한번 또 강하게 서브를 넣어봤는데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9대5. 경기대학교가 9점, 충남대가 5점입니다. 다시 경기대학교 박상훈의 서브로 돌아왔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불안합니다. 언더토스를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너무 붙었어요. 터치아웃 선언했나요? 자,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터치아웃 선언되면서 충남대학교의 포인트가 됐고요. 9대6이 됐습니다. 김혁준의 서브. 2학년 수초구를 졸업한 레프트 김혁준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잘 받았고, 자, 개인 시간차 통하지 않았고요. 받아냈습니다. 이번 언더토스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살짝 넘겼습니다. 찬스볼 백토스 스파이크 대각으로 꽂힙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최현규. 10대6. 정성환 서브입니다. 리시브 좋습니다. 석공으로 하지만 블록킹 맞고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쳐내기 성공. 경기대학교 착실히 한 점 한 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11대6. 박상훈의 득점이었군요. 자, 그리고 네, 선수 교체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선수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조가 올려가지고요. 서브 길었습니다. 뒤에서 잘 받았습니다. 이광호 받았고 왼쪽 블록킹에 막히네요. 블록킹 성공. 경기대학교 6번 이대원 주장 선수의 블록킹. 자, 그리고 작전 시간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충남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충남대 레프트를 노리고 있는데 이 레프트에서 자꾸 막히고 있는 충남대입니다. 충남대가 이 레프트에서 좀 뚫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찬희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2대 6, 1세트가 펼쳐지고 있는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입니다. 경기대학교가 6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충남대학교가 두 번 모두 졌고 경기대학교가 2승을 거뒀습니다. 정규리그에서 두 번 만났는데 두 경기 모두 다 3대 0 경기대학교의 완승이었습니다. 자, 이번 2017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 예, 충남대학교가 앞선 두 경기 지긴 했지만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대학교도 긴장하지 않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정성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2학년 센터 레시브 길었는데요. 사인 맞지 않았네요. 자, 리시브 올라왔는데 김상우 세터가 원핸드 토스를 했었는데요. 그게 좀 맞지 않았네요. 13대6. 점수는 7점 차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광호
김상우가 왼쪽. 하지만 세리 맞지 않았어요. 찬스볼. 미시보조 차는데요. 스파이크 강합니다. 황경민의 득점. 자, 이번에 어렵게 넘어온 찬스볼이었는데 이 리시브 그리고 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황경민 선수가 강한 스파이크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정성환의 서브가 계속 끼어집니다. 이번엔 나갔군요. 정성환이 한번 코스를 한번 노려봤는데요.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14대 7. 7점 차 더블 스코어. 김영대 선수의 서브입니다. 제천 산업고등을 졸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기네요. 자, 아쉬운 김영대 선수의 표정인데, 자, 충남대학교 선수들 뭐 계속 서브가 나가고 있긴 하지만 또 강하게 때리는 모습, 도전하는 모습 상당히 또 보기 좋습니다. 자, 어렵게 받았는데요. 아, 이거는 포인트가 됐군요. 자, 이번에 서브가 강했는데 김용대 선수가 리시브가 너무 불안했고요. 이 받은 공이 경기장 뒷면을 맞으면서 득점은 경기대학교가 됐습니다. 16대 7. 김용대 왼쪽으로 스파이크! 이번엔 성공합니다. 김희태 득점. 자, 오랜만에 충남대학교의 공격당 공격이 나왔습니다. 16대 8. 8점 차. 전성준의 서브입니다. 아하,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전성준 선수가 살짝 한번 넘겨보는 그런 서브를 시도했었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서브 에이스만 4개를 기록했던 황경민. 이번 서브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잘 잡았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마키테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자, 블로킹 맞고 살려냈고 경기대학교는 찬스볼.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박상훈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8대 8, 10포인트 차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강하군요. 자, 경기대학교의 높은 벽 그리고 강력한 스파이커들 충남대학교를 1세트부터 제압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받았습니다. 어렵게 받았는데요. 살려냈어요. 서브가 정말 좋았던 정성환. 찬스볼 다시 한번 왔습니다. 2단 꽂히네요. 아무도 준비할 수 없었던 최현규 선수의 2단 공격. 대각선으로 꽂히면서 다시 한 포인트를 더 가져갑니다. 19대 8. 또다시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황경민 이번에도 강력했고 어렵게 받았는데요. 아, 이번에는 실책이 나왔군요. 김상우 세터의 실책입니다. 김상우 세터가 토스하는 과정에서 드리블을 범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경기대학교 20대 18. 다시 한번 황경민 강합니다. 아, 너무 강해요. 그대로 넘어왔어요. 자, 2단 백토스 스파이크 아니고 살짝 넘겼습니다. 다시 김상우 왼쪽으로 뛰어졌습니다.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자, 경기대학교 높은 벽 왼쪽에서 김희태가 좀처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는 이번 1세트에서 뚫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하지만 또 이번에 경기대학교 범실이 있었군요. 자, 블로킹을 했습니다만 경기대학교 범실로 득점이 충남대학교가 됐고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득점 성공 21대 9입니다. 자, 조금 전에 블로킹하는 과정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21대 9. 김정민의 서브 차례로 다시 돌아왔군요. 김정민 복적타. 김상우 토스 왼쪽 오픈하지만 페인팅 성공합니다. 자, 지금 김혁준 선수인가요? 지금 계속 블로킹에 걸리니까 이번에는 살짝 연타로 한번 넘겨봤는데 그게 중요했습니다. 21대 10, 11점 차. 서브 김희태. 옥천고를 졸업한 1학년 레프트입니다. 강력한 서브! 이번엔 잘 들어갔어요.
백토스 스파이크 대각. 하지만 블로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언더토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막힙니다. 높은 벽에 경기대학교 최현규. 자, 김혁준이 맘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요. 역시 벽이 높은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선수 교체를 하죠. 6번 이대원 선수와 14번 최현규 선수를 잠시 벤치로 불러드리고 3번 김영관 선수를 투입합니다. 2학년 세터 김영관 선수의 서브까지 석공으로. 자, 심판 판정 봐야죠. 들어갔다는 판정이군요. 충남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22-11 11점 차. 충남대학교 김대윤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성고를 졸업한 1학년 라이트 김대윤 강력한 서브 뒤에서 받아냈고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자, 최명근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부상에서 회복한 최명근 선수를 1세트 후반부에 투입하는 이상열 감독입니다. 23-11 이제 1세트 따내기까지 경기되는 두 점이 남았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충남대학교 11번 김혁준의 천행이 득점 성공. 23-12가 됐습니다. 23-12 11점 차. 김혁준이 서브를 준비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김혁준. 아, 너무 뜨고 말았습니다. 나가고 말았던 김혁준의 서브. 24-12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세트 내줄 위기에 처해 있는 충남대학교. 정성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5. 잘 맞죠. 시간차 100회 맞고 넘어갔습니다. 살려내는 경기대학교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살려냅니다. 다시 왼쪽에서 때리는데요. 또 블로킹. 다시 한번 시도 뒤에서 멋지게 살려냅니다. 멋진 디그 경기대학교. 하지만 충남대 찬스볼. 다시 왼쪽 블로킹. 세트를 가져가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블로킹의 주인공 18번 김정민입니다. 아야, 1세트 정말 극적으로 마무리됐군요. 자, 1세트 스코어 25-12 16점 차이로 1세트를 따내는 경기대학교의 1세트였습니다. 자, 1세트 경기대학교의 위력을 볼 수 있었고 충남대학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봤는데요. 2세트에는 충남대학교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고 경기대학교는 또 경기대학교다운 그런 경기를 또 보여주길 바랍니다. 2세트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세트는 경기대학교가 25-12 정말 가공할 만한 화력을 뽐내면서 충남대학교를 제압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와 이 경기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대학교 역시 경기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1세트는 완벽했습니다. 자, 반면 충남대학교 1세트 블로킹에 너무나 많이 막혔던 모습이 보였는데 조금 더 블로킹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비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서브 리시브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워낙 경기대학교 스파이커들이 선수들이 너무나 서브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충남대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리시브만 좀 잘 된다면 충남대학교도 또 다른 반전의 2세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역시 뭐 잘 통하죠. 최현규 선수 그리고 황경민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부상에서 이
최명근 선수가 복귀하면서 마지막에 스파이크로 득점을 한 점 만들어냈었던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충남대와 맞이한 경기대학교. 자, 오늘 또 승리를 하면서 또 연승을 이어가고 싶을 거고요. 충남대학교는 승리보다는 정말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또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젊음의 그 열기를 한번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부는 아직 문제고요. 자, 충남대학교 선수들도 들어왔고요. 이제 경기대학교 선수들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2세트가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이제 곧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두 팀은 정말 이번 시즌 디그에 있어서는 이 수비 디그에 있어서는 충남대가 82개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71개 훨씬 더 충남대학교가 많습니다. 물론 충남대학교가 풀세트까지 가는 경기가 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디그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그만큼 또 수비를 잘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수비가 좀 더 필요한 충남대학교인데요. 오히려 오늘 1세트 기록을 보니까 이 경기대의 디그가 11개로 더 많습니다. 충남대는 9개였고요. 자, 충남대 서브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하지만 받아냈고요. 왼쪽 스파이크 성공. 최명근이 복귀했습니다. 송림고를 졸업한 3학년 라이트 최명근이 왼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군요. 1세트는 두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서브 넣을 때 이 부조가 울렸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황경민 선수가 올라가서 스파이크를 때릴 시점에 부조가 울렸거든요. 자, 아마 지금 서브 순서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네, 여기서는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좀 작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상열 감독과 심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마 서브 순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2세트 경기대학교가 한 점을 먼저 냈습니다. 1-0이고요. 이상열 감독이 계속해서 심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심판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요? 자, 지금 부심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자, 배구에서는 서브 넣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 맞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자, 경기대학교에서 실수한 게 많네요. 경기대학교 실수였고요. 그리고 득점과 서브는 충남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전성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성준 서브 온열 잘 받았어요. 백토스 황경민 꽂아놓습니다. 황경민의 깨끗한 스파이크 성공. 시원하네요. 2-1 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입니다. 황경민의 서브를 다시 준비합니다. 황경민 이번엔 살짝 하지만 상대 허를 찔렀어요. 어렵게 받았고 속공으로 득점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김대현 선수가 속공을 성공시켰는데 상당히 또 허를 찔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예, 김상우 세터가 또 잘 띄워졌군요. 김상우의 서브 황경민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걸렸습니다. 다시 공격 백토스에서 아 강하네요. 최명근의 스파이크 성공. 자, 최명근의 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블락커들이 따라갈 수 없었던 최명근의 득점. 1세트 마지막에 복귀를 해서 2세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명근 선수입니다. 자, 김정민의 서브. 자, 들어갔어요. 김정민의 서브 에이스.
자, 이번에는 강하지 않았는데요. 목적을 향해서 코스를 잘 선택했던 김정민.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잠시 공의 방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4대 2. 다시 김정민.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나갔어요. 네. 김정민 선수 조금 전에는 살짝 걸치는 서브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살짝 나가고 말았습니다. 4대 3. 경희대가 한 점 앞서 있는 2세트 초반입니다. 김희태 강합니다. 받았고요. 원앤터스 실책이죠. 자, 서브가 이렇게 중요하고 리시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김희태의 멋진 서브. 거의 뭐 서브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실책을 유도해내는 김희태. 김희태 이번 서브는 100회를 넘지 못했네요. 자, 넘을 뻔하다가 네트에 걸렸어요. 자, 다시 경기대 쪽으로 서브가 넘어왔고 득점까지 왔습니다. 최명근이 이번에 서브를 준비합니다. 송인구를 졸업한 3학년 최명근 198cm 신장이 아주 좋습니다. 최명근! 아, 이번 서브 에이스죠! 최명근의 서브 에이스! 아, 강력하네요. 자, 이 리베로 이광호 선수도 잡지 못하는 그런 서브를 보여주는 최명근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 100대 맞고 스파이크! 노마크에서 성공합니다. 김혁준의 득점. 자, 이번에는 공격 오른쪽에 수비한 입장에서 왼쪽에 블러커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운데가 완벽하게 비었고요. 김상우 세터가 잘 빼줬습니다. 6대 5. 김대영 받아냈고요. 왼쪽 다시 박상훈! 아, 이번엔 멀리서 받아냈어요. 그대로 살짝 넘기지 못하는군요. 아, 김혁준 선수가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또 끝까지 수비를 하나하나 해내는 충남대 모습인데요. 자, 이게 또 득점으로 충남대는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7대 5, 두 점 차. 자, 벌어지지 않나야 되는 충남대, 도망가야 되는 경기대인데요. 박성훈의 서브 잘 들어갔고 블러킹! 살아있습니다. 살짝 넘깁니다. 경기대학교 찬스볼. 석공! 차내기 성공. 정성환의 득점. 자, 충남대가 수비를 잘했는데요. 잘 넘어갔습니다만 곧 찬스볼을 놓치지 않는 경기대학교입니다. 8대 5. 점수가 석점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훈의 서브.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9대 6. 8대 6. 자, 두 점차인데 충남대가 1세트에서는 이 시점에서 조금 점차를 허용하면서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2세트는 끈질기게 갈 수 있을지 이번 첫 번째 고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 서브! 나갔네요. 아쉽습니다. 김혁준의 서브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대요. 이번엔 경기대학교 정성환 선수가 서브를 살짝 넣습니다. 이광호, 김상호, 스파이크! 자, 이번엔 블로킹 맞지 않았군요.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공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판정,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10대 6. 다시 한번 정성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불안하죠. 어렵게 살려서 연타로 넘겼습니다. 다시 찬스볼. 왼쪽 강하게 꽂아넣는데요. 살려냅니다. 좋은 수비.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스파이크 넘기지 못했어요. 충남대학교의 수비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10대 7. 석점 차. 자, 충남대가 이렇게 어려운 공 그대로 꽂히는 공까지 받아주거든요. 자, 충남대학교의 근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김영대 선수의 서브. 자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센터 198cm. 석공으로 성공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8번 김정민. 자, 김정민의 득점. 지금 서버 넣는 김명관 세터의 공 배급이 좋았습니다. 살짝 넘어가는 거. 25 좀 불안하죠. 앞으로 면서 토스 스파이크 길었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김희태의 스파이크가 길었고요. 점수는 어느새 12대 7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찬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점차를 잘 잡고 있었는데 이 세트에 어느 순간 순식간에 점수가 5점 차까지 벌어지는 양팀의 경기. 충남대학교가 범실이 조금씩 나오면서 점수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또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딸 때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충남대는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경기대학교는 본인들의 모습 역시 경기대다 할 정도의 강력한 스파이크 그리고 블로킹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그런 2세트입니다. 12대 7, 5점 차. 자, 이상열 감독의 모습인데요. 자, 이번 시즌은 반드시 다시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예, 팀을 다시 이렇게 재건해서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김명관 서브 리시브 스파이크 성공. 자, 왼쪽에서 이번엔 김희태가 뚫어냈습니다. 자, 김희태 선수가 몇 번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 시도하고 있고 성공까지 이번엔 해줬습니다. 12대 8입니다. 득점차. 전성준의 서브입니다. 전성준을 온열 받았습니다. 김상우 석공으로 김명관이 토스를 했군요. 석공 성공. 득점하는 경기대 13대 8. 자, 이 정말 리시버가 되니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팀이 또 경기대학교군요. 자, 다시 한번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서브 에이스 4개 17포인트를 기록했던 황경민. 왼쪽 빼줍니다. 하지만 받아냈고 그대로 넘어간 공. 다시 중간대 찬스볼 석공으로. 하지만 또 오은열이 받았어요. 이번엔 역습 그대로 넘어갑니다.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경기.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합니다. 충남대학교 근성의 점수. 1인 블로킹 단독 블로킹 김상우입니다. 아, 이 랠리 끝에 이 충남대학교 선수들 집중력을 보여줬군요. 13대 9. 점수는 넉점 차지만 이 점수는 충남대학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점수입니다. 아, 나갔군요. 자, 김상우가 이번 서브는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14대 9. 5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자유롭게 득점을 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이번 서브 실패는. 자, 김정민이 살짝 넘긴다고 서브를 넣어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군요. 김정민의 서브 실패. 14대 10 다시 넉점 차. 김희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충남대학교 1번 김희태.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나갔네요. 깃발이 모두 다 하늘 높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16대 10. 이대원의 서브입니다. 이대원. 자, 원핸드 토스 하지만 성공합니다. 자, 리시버 조금 불안했는데. 자, 경기대학교 2번 충남대학교 2번 김상우 세터가 잘 올려줬습니다. 15대 11이군요. 다시 넉점 차. 김대윤 강하게 한번 또 던져봅니다. 백토스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파이크 성공. 자, 박상훈 선수가 이동하면서 공격을 또 해줬습니다. 블로커들이 따라가기 조금 어려웠던 그런 장면. 16대 11 다시 5점 차. 박상훈
김상호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자, 상대 허를 찌르는 페인팅 공격 성공하면서 16-12 다시 넉점 차. 자, 충남대가 2세트는 조금 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경기대에게 또 한 세트를 따낸다면 자신감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대는 내줘서는 안 되겠죠. 16-12 넉점 차에서 충남대학교 11번 김혁준 서브. 백토스 석공! 아, 빠르네요. 정성환의 득점, 블로커들을 완벽하게 제쳐냈습니다. 17-12 다시 5점 차로 벌어졌고요. 서브는 정성환이 준비합니다. 백대 맞고 살짝 넘어가는 거 몸을 날리면서 잡았는데요. 서브 에이스, 행운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정성환. 자, 이런 행운이 또 따라주는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전 시간 충남대학교의 이찬희 감독이 요청합니다. 자, 18-12 점수가 6점 다시 벌어졌는데, 아, 좀 더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번이 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번 세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또 이찬희 감독이 한 것 같습니다. 자, 6점 차, 1세트에는 무려 10점 차로 내주고 말았는데요. 지금 충남대는 12점, 1세트와 똑같은 점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남대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대가 1세트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을지 한번 또 남은 2세트에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선수들 상당히 또 근성 있는 모습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 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충남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 행운의 서브 에이스를 올렸던 정성환 서브. 이번에도 살짝, 하지만 리시브는 좋습니다.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김혁준의 스파이크가 수비 손맞고 밖으로 나가면서 터치아웃 득점. 18-13 김영대 백태 맞고 넘어왔습니다. 석공으로 나갔어요. 나갔다는 심판 판정. 충남대학교의 포인트 14-18 다시 넉점 차가 됐습니다. 김영대 서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 센터 포지션 김영대 강력한 서브. 아, 좋아요. 2단 가운데로 왔는데요. 터치 맞고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선택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김희태 득점. 김희태가 블로킹을 맞추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석점 차 좁히는 충남대학교, 추격을 당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경기대학교보다는 지금 충남대학교 흐름이 좋은데요. 충남대학교 그 흐름을 좀 더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영대 서브 이번에 나갔군요. 하지만 김영대 앞에 두세 개의 서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충남대학교가 점수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최영규 선수 그리고 이대원 선수를 빼고요. 김명관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명근 선수 들어왔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태. 자, 상대 지역으로 넘어갔는데요. 살려있고 백토스 최명근 성공합니다. 자, 이번엔 백토스가 왔는데 최명근이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리는 것 대신에 페인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명근 선수입니다. 20-15 5점 차.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이 코트에 또 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트 정비를 하고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경기대학교 3번 2학년 세터 김명관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치브 좋았죠. 시간차 성공합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20-16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12번 전성준 선수가 나가고요. 4번이죠. 금태용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이번 시즌 주장을 맡고 있는 금재웅 선수인데요. 부상 때문에 앞선 두 경기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직선 살려내지 못했네요. 자, 정태진 선수가 직선을 선택했는데 충남대 선수가 뒤에서 받았습니다만 아, 그리시브가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21-16 다시 5점 차. 정태현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정태현. 자, 상당히 강력하게 코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충남대 정태현. 자, 이번엔 소비 맞지 않았어요. 블록 맞고 떨어졌고 직접 공격. 이 공이 나가고 말았군요. 자, 김희태 선수가 너무 앞에서 있는 블러커를 의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접 공격 찬스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김희태 선수입니다. 아쉬운 장면이죠. 22-17이 됐습니다. 5점 차. 김정민 서브. 어버이드 패스. 석공!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어요. 2단. 살짝 연타로 넘겼습니다. 충남대 찬스볼. 박희태! 아, 11번 선수군요. 김혁준 선수가 레프트로 와서 득점을 성공해줍니다. 자, 박희태 선수가 자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김희태 선수가 강력하게 때릴 듯 했었는데 김혁준 선수가요. 연타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2-18 넉점 차. 서브 나갔군요. 자, 김희태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23-18 5점 차. 하지만 이제 5점은 상당히 세트 마지막 점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충남대. 경기대는 두 개만 따내면 됩니다. 차명근 이슈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냈고요. 왼쪽 차내기 성공합니다. 차내기 성공. 김영대. 김영대가 득점을 해주면서 23-19 다시 넉점 차. 김대윤 1학년 선수입니다. 김대윤 선수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나갔군요. 자, 강력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김대윤 선수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이찬희 감독. 이제 경기대학교는 또다시 세트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24-19 세트 포인트. 그리고 서브는 박상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세트 포인트 경기대학교 박상훈. 스파이크 서브 걸립니다. 자, 본인이 한번 욕심을 내봤죠. 서브 에이스를 한번 마무리하고 싶었을 텐데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트 포인트 24-20. 11번 김혁준 선수가 준비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속초고를 졸업한 레프트 2학년 김혁준 서브 걸리고 맙니다. 이렇게 서브가 걸리면서 2세트도 끝이 나고 마네요. 2세트도 25-20 1, 2세트 모두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3세트를 맞이할 텐데 충남대 입장에선 3세트에 몰려있고요. 경기대는 그 3세트에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3세트가 잠시 뒤에 펼쳐지겠습니다. 3세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세트까지 마무리됐고요. 25-22세트는 5점 차로 충남대학교가 내줬고 경기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하지만 두 세트 모두 충남대학교가 내주면서 이제 3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리게 되는 충남대학교고요. 경기대학교는
기분 좋게 3대 0 셧아웃 경기를 만들고 싶은 경기대학교의 3세트가 잠시 뒤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경기대학교 학우들이 또 많이 또 경기장을 찾아줬는데요. 학우들의 그 성원에 못지않게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완벽한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충남대학교는 1세트보다는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2세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3세트에서도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2세트에서는 경기대는 최명근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습니다. 넉점의 득점, 그리고 서브에이스 1개, 그리고 정성환 선수가 석점, 서브에이스 1개, 그리고 김정민 선수 석점에 서브에이스 1개를 해줬고요. 반면 충남대학교는 김영대 선수가 석점의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희태 선수가 두 점을 해줬습니다만 이 범실이 다섯 개를 범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2세트였습니다. 자, 양 팀의 뭐 수비 디그에서도 역시 경기대가 두 개 더 많았고요. 공격 성공률 경기대는 50%, 그리고 충남대는 45.4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1세트에 비해서 공격 성공률이 조금 더 떨어졌고요. 1세트 때 62.50%였는데요. 충남대학교는 1세트 33.33%였는데 45.45%로 공격 성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는 3세트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충남대학교는 3세트 한번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다 들어왔죠. 이제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3세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3세트는 경기대학교 주장 선수죠. 6번 이대원 선수의 서브로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터 이대원. 자, 리시브 잡아냈어요. 왼쪽 스파이크. 자, 살아있어요. 살려내는 경기대학교 수비. 다시 한번 왼쪽에서 하지만 블로킹에 막힙니다.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14번 최현규. 아, 정말 김희태 선수가 그 전에 정말 강력한 스파이크 뚫어냈는데 두 번째는 블록에 걸리고 말았네요. 아, 아쉬워하는 표정 김희태 선수입니다. 1학년 선수니까요. 자,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계속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태. 하지만 블로킹에 또다시 걸립니다. 김정민이 블로킹을 했던 것 같고요. 김희태 선수의 스파이크가 또다시 걸렸습니다. 3세트 2대 0 두 점 모두 경기대학교 블로킹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번엔 나갔습니다. 이대원 선수의 이번 세 번째 서브, 3세트의 세 번째 서브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2대 1. 아, 이번엔 다시 한번 10번의 3였죠. 자,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에서 범실이 있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서브를 받는 과정에서 범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충남대학교로 갔고 충남대학교 다시 서브를 넣었습니다. 2대2 동점. 아, 이번엔 흔들리네요. 자, 이번엔 리베로 온열이 흔들립니다. 서브에이스가 나오는 충남대학교 3대2. 자, 전성준 선수가 서브에이스를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3대2 한 점차. 이번에는 온열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12번 황경민 선수의 득점입니다. 황경민 선수도 2세트에서는 득점이 한 점밖에 없었군요. 1세트에 두 점, 2세트에 한 점이었던 황경민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뒤에서 잘 받았던 이광호 가운데. 자, 나가고 말았군요.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 자, 아쉽습니다. 자, 블로킹을 너무 의식했던 충남대학교 공격이었는데요. 블로킹 위로 공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4대3 경기대가 다시 앞서갑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황정민의 이번 서브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4대4. 충남대학교 김상우 서브. 세터 김상우가 살짝 넘겼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터스하지만 강력한 스파이크. 최현규가 있었군요. 자, 이 불안한 리시브까지도 뚫어내는 최현규의 공격 성공. 다시 경기 내 한 점 더 앞섭니다. 5대4. 셧아웃 경기에 몰려있는 충남대. 리시브 좋습니다. 다시 그대로 밀어줬고요. 스파이크 꽂힙니다. 김혁준 득점. 김혁준이 리시브를 해서 다시 스파이크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5대5. 서브 준비하고 있는 김희태 선수입니다. 옥천고를 졸업한 1학년 레프트 김희태.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서브 에이스 꽂히네요. 김희태가 하나 해줍니다. 김희태 서브 에이스. 6대5. 충남대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3세트 팽팽하게 시작하는 양팀의 대결. 김희태 다시 한번 서브. 이번엔 백태 맞고 안겼습니다. 왼쪽 블로킹 성공합니다. 단독 블로킹 김혁준. 자, 김혁준 혼자 떴었는데요. 막아냅니다. 180cm 김혁준. 역시 블로킹은 키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줬던 김혁준 선수의 멋진 블로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태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좀 약했습니다. 석공 성공합니다. 자, 블로킹은 타이밍으로 하지만 공격은 좀 키가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정성환 선수의 높이가 아주 높았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196cm 왼쪽 스파이크 성공. 김영대 선수가 왼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해줍니다. 8대6. 아, 이 충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중에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두 가지 포지션 이상을 소화해야 됩니다. 선수들에게는 또 힘들 수도 있고 그게 또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또다시 나옵니다. 3세트 분위기 좋은 충남대학교. 그리고 이번 서브 에이스의 주인공은 10번 김대윤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역시 1학년 선수.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는 김대윤.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잘 받았어요. 노마크예요. 하지만 나갔네요. 블락킹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만 이번 스파이크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10대6 넉점. 충남대가 앞서는 3세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김대윤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 넉점 앞서고 있는 충남대. 이번 서브 뒤에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가운데로 높게 스파이크 블로킹. 또다시 막아내는 김혁준. 블로킹은 타이밍이다. 180 김형준이 막아냈습니다. 김혁준의 블로킹. 11대6. 자, 5점 차 앞서고 있지만 이상열 감독은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자, 선수들이 코트에서 한번 해결해 나가는 걸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번 서브는 길었네요. 하지만 김대훈 선수의 서브 때 득점을 여러 점 하면서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11대7 넉점 차까지 도망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 3세트 기분이 좋은데요. 경기대학교 그래도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아, 이번에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 공을 정성환 선수가 해결해냅니다. 자, 불안한 리시브였는데요. 살짝 넘어오는 거는 공을 정성환 선수가 밀어넣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1대8. 자, 아쉬운 충남대학교의 범실입니다. 다시 한번 박상훈의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했어요. 그대로 넘어가는 공. 찬스볼. 노마크 블로킹 성공. 스파이크 성공하는 12번 황경민. 자, 오히려 아, 이제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작전 시간이 어디서 요청이 되는지 잘 확인해 주지 않지만 작전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충남대 입장에서는 이찬희 감독 상당히 지금 선수들이 5점까지 벌리면서 3세트 한번 챌린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찬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군요. 한번 챌린지 해볼 그런 시점이었는데 조금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2점차로 추격을 당하게 됐고 경기대 입장에서는 5점까지 벌어지면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졌는데요. 다시 2점차로 좁혔습니다. 하구들이 바닥에까지 앉아서 또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자,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대 9 2점차 이광호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멀리 봤군요. 17번 김영대 다시 득점. 12대 9 자, 3세트는 일단은 충남대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김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석초구를 졸업한 2학년 레프트 김혁준 스파이크 서브. 자, 리시브 좋죠. 그리고 개인 시간차 성공. 정상현 득점, 정성환 득점입니다. 정성환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12대 10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조금 전 공격 성공했던 정성환 서브 어버이드 패스. 왼쪽 타이밍 맞지 않았던 충남 살짝 넘깁니다. 찬스 볼 2단 패스 페이팅 성공. 아, 센스 만점에 이대원 선수입니다. 야, 이대원 선수가 상대 허를 찌른 2단 패스 페인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군요. 한 점차 12대 11 역시 경기대학교 저력이 있습니다. 한 점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정성환 다시 스파이크 이번엔 성공합니다. 다시 득점하는 김영대 선수. 자, 3세트 들어서 이 김영대 선수가 지금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김영대 선수의 서브입니다. 13대 11 다시 두 점차 김영대. 자, 하지만 리베로 잘 받았고요. 아, 잘 빼줬군요. 이대원 선수가 왼쪽으로 잘 빼준 공 황경민이 득점 성공합니다. 다시 한 점차 13대 12 경기대학교 주장 이대원의 서브. 아, 리시브 불안해요. 2단 이것도 불안하죠. 그대로 넘깁니다. 찬스볼 경기대학교. 아, 시간차 성공. 완벽하게 블러커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황경민이 강력하게 꽂아넣고요. 동점됐습니다. 13대 13 경기대학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정말 무섭네요. 자, 충남대학교가 오늘 정말 3세트 잘해줬는데 이 경기대학교 다시 선수들이 집중을 하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충남대 입장에서는 지금 3세트 잘해줬기 때문에 동점까지만 허용하고 역전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반면 경기대학교는 오늘 3대 0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 이번에 불안하죠. 다시 살짝 넘깁니다. 또 한 번 찬스 역전 기회 석강으로 역전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김정민의 득점. 자, 결국은 역전하는군요. 14대 13. 하지만 3세트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서브는 길었습니다. 다시 동점 14대 14. 이대원의 서브는 길었기 때문에 동점이 됐습니다. 자, 충남대도 뭐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충남대학교 12번 전성준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중은 살짝 넘어가는 서브. 왼쪽 페인팅 성공. 공간을 잘 봤던 최현규입니다. 자, 이번에 토스가 그리 좋지 못했거든요. 자, 하지만 최현규 선수가 밀어넣기로 공간으로 공을 보내버립니다. 다시 역전 15대 14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3세트 경기입니다. 2단 왼쪽 스파이크 터치아웃. 김희태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김희태 공격 성공.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15대 15
자, 이게 동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시속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 팀의 3세트입니다. 김상우 서브 살짝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강력한데요. 막혔습니다만 네 터치가 선언이 됐군요. 자, 김일태 선수의 블로킹에 막혔는데 심판은 김일태 선수의 네 터치를 선언했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김일태 선수. 그래서 포인트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6-15 다시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이광호 백토스 다시 한번 스파이크. 자, 이번에는 그냥 나갔나요? 그냥 나갔군요. 또다시 심판 판정 그냥 나갔다는 판정. 김일태 선수가 레포트에서 라이트로 와서 쳐내기를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17-15 이젠 경기대학교가 두 점 앞선 상황이 됐습니다. 네트 밖으로 살짝 넘어왔습니다. 김상호 백토스 다시 김일태 블로킹 막혔어요. 블로킹 성공. 경기대학교 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8-15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입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3세트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역전도 했었고 한때는 5점까지도 앞서가면서 3세트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보였는데, 예, 경기대학교가 역시 경기대학교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대학교가 또 집중력 발휘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석점 차의 리드까지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이찬희 감독은 조금 더 다독여서 이 3세트에 좋았던 분위기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수들을 불렀던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한번 또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한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요. 18-15 3세트 석점 차에서 다시 경기는 재개가 됩니다. 경기대학교는 지금 역전의 성공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목적타. 자, 리시브 좋았죠. 왼쪽 스파이크 완벽하게 빼줍니다. 성공. 김대윤의 스파이크 성공. 그리고 김상우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6-18 다시 두 점차. 그리고 김희태 서브입니다. 조금 전 서브에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번 서브는 잘 들어갔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충남대학교 언더토스. 그리고 블로킹에 당했습니다만 그게 나가고 말았군요. 다행인 충남대학교. 17번 김영대 선수의 스파이크가 3명이 블로킹을 떴었는데요, 블로킹 맞고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18-17 다시 한 점차를 만드는 충남대학교.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일태 스파이크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리네요. 김일태 선수도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인데요, 정말 공격에서도 오늘 많은 시도를 해줬고 서브도 오늘 상당히 많은 서브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지쳐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1학년 선수 측은 또 이렇게 경험을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 선수가 김일태 선수입니다. 경기대학교 김명관 세터가 들어왔군요. 김명관의 서브. 서브 좋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명관. 아, 김명관 세터도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194cm 장신 세터 김명관의 서브 에이스. 20-17 다시 석점차. 김명관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립니다. 20-18 다시 2점차. 자, 충남대학교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3세트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가져가는 게 중요한 충남대학교. 김대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20-18 김대윤 올라갑니다. 강한 서브 김대윤. 잘 받았던 경기대학교 블로킹 하지만 터치아웃 당하고 맙니다. 스파이크 성공 최명근. 최명근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서 21-18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이번 이세준 선수가 들어왔군요. 이재준 선수입니다. 서브 불안했어요. 왼쪽으로 높게 뛰어졌고요. 스파이크 성공. 자, 불안한 리시브를 살려내면서 공격까지 연결하는 김영대 득점 성공. 21-19 두 점차. 이상열 감독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김혁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준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터치아웃 득점 성공 최명근이군요. 또다시 최명근. 최명근의 몸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상 회복 중인 최명근. 22대 19 석점 차가 됐습니다. 이광호 김상호가 왼쪽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렸어요. 블로킹 포인트 김정민입니다. 김정민의 블로킹 포인트 23대 19 넉점 차. 자, 3세트 정말 충남대가 잘 싸워줬는데 지금은 넉점 차 점수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자, 보통 때 같으면 넉점 차는 따라갈 수 있는 점수인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점수 넉점 차. 충남대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요. 왼쪽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걸렸습니다. 다시 살려내면서 김상우 다시 왼쪽 때립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김혁준 선수가 한번 때려봤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매치 포인트가 됐군요. 경기대학교 매치 포인트의 기회. 충남대는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셧아웃 위기. 정성환 나갔습니다. 정성환의 서브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상열 감독이 웃는군요. 24대 20 넉점 차. 자,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9번 김헌수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수성구를 졸업한 1학년 9번 김헌수가 들어오고요. 김희태 선수를 빼는 이찬희 감독입니다. 들어갔죠.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대학교가 충남대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제압하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충남대학교는 아쉽게 오늘 셧아웃을 당하면서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트도 25대 20으로 마무리가 됐군요. 자, 1세트 25대 12 충남대학교가 10석점 차로 내줬고요. 2세트 3세트 25대 20 25대 20 이렇게 다섯 포인트 차로 따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연승을 달리면서 순위 싸움에서 좀 더 높은 싸움에서 계속 할 수 있게 됐고요. 충남대학교는 아쉽게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충남대학교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 경기 3세트에 보여줬던 이 근성 느껴졌습니다. 이 근성으로 나머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준다면 기대 이상의 그런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남대학교 팬들, 학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더 응원 보내주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충남대학교 선수들 더 힘을 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경기대학교 역시 우승 후보다 온 경기대학교의 모습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앞으로 우승 행진 많은 팀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강한 팀들이 남아있는데 그 팀들도 잘 제압하고 또 목표로 했던 우승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또 팬들이 또 응원을 많이 또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팀의 다음 경기입니다. 4월 29일 충남대학교는 경희대학교와 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홈에서 첫 경기인데요. 4월 29일 3시 경희대학교와 충남대는 홈 경기를 펼치게 되고 반면 경기대학교는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4월 28일 3시 명지대학교 원정을 떠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고 스케줄을 다 알고 또 응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대학교가 3대0으로 충남대학교를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 경기대학교 3대0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